레드 선. 안녕하세요, 알콕입니다. 요 제품이 뭐냐면은 바로 네오큐브 자석이에요. 여름휴가 때 조카랑 놀아줄 때 쓰려고 그랬는데 중국에다가 주문을 했더니 진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왔어요. 제가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지윤이랑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번 이거 어떻게 생겼냐 뜯어보고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5mm짜리 네오큐브고요. 4개 샀습니다. 5mm가 이렇게 작나?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? 이거 가지고 뭐 만들지도 못하겠는데? 4개! 꼴랑! 꼴랑 요만하다. 따단! 촬영 감독님, 제가 뭘 만들어 드릴까요? 요 자석으로. 그러면 에펠탑 만들어 주세요. 에펠탑? 에펠탑을 이걸로 만들어라고? 에펠탑. 쉽잖아요. 이게 와 신기하네. 오, 막 뜯어져 나온다. 우와,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이렇게 해도 되나? 우와, 엄마야, 망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게 막 뜯으니까. 뜯어는 지는데 배워야지 가지고 놀겠다. 도넛 완성했습니다. 그 명품 브랜드 반지랑 똑같네. 이런 브랜드 반지가 어딨어. 건강 반지도 아니고 그냥 뭐 자석이지 이랬는데 장난이 아니네요. 어? 모양이 지 맘대로. 에이! 아, 사람 역시 배워야 됩니다.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이게 절대 안 되네요.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마루TV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놨더라고요. 일단은 이게 일자로 하는 게 기본이라니까 일자로 만들고 시작해야겠다. 자, 마루TV에서 본 대로 두 개를 붙이고 호잇! 오호! 저는 8줄 만들 거니까 한 번 더 잘라봐야겠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개. 8개에서 접고 반대로 접고 물 붙여. 촬영 감독님, 저 성공했슈. 8 곱하기 8 정육면체를 완성했습니다. 네오큐브 좀 쉽게 봤는데 와 진짜 절대 쉽게 보면 안 돼요.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모르면은 절대 못합니다. 진짜 오늘은 요거 만드는 데까지만 끝 하고요. 따단.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. 뜨시. 어, 진짜 빨리 돌아. 이 슈퍼소닉의 속도를 보십시오. 네오큐브 한번 오늘 재미나게 만들어봤고요. 다음에는 좀 진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모양 만들어볼게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와!